안녕하세요.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진짜 궁금해서 넣은 질문인데 이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예예. 예. 실제로 결혼을 할 운명의 상대는 정해져 있는 건가요? 사주상으로는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죠. 네. 우리가 무당들은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 않아요. 내가 어떻게 인연을 맺어갈 것이냐예요. 서로 잘 맞으면 천생연분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천생연분도 천생악연으로 변할 수 있어요. 시작은 좋았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더 악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왼수도 저런 왼수가 없어. 그냥 말도 하기 싫어, 생각도 하기 싫어. 떠오르면 머리 아파, 그런 거잖아요. 근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 맞아요. 사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집을 질 때 내 기둥이 먼저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대들보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기둥을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기둥을 세운 다음에 팔자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내가 어떻게 가느냐고 생각과 행동에 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. 그거는 또 뭐냐. 사주는 내가 가지고 태어났지만 팔자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. 한옥집을 질 것이냐, 초가집을 질 것이냐, 아주 양옥집을 질 것이냐, 건물을 지을 것이냐. 그건 내 생각하기 나름이고 내가 뭔가를 어떻게 계획을 해서 잘 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. 그래서 내 천생연분도 거기에서 만든다는 뜻이에요. 이게 바로. 사주는 정해져 있지만 네. 팔자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. 선생님 생각을 하셨을 때 나의 결혼 상대가 있잖아요. 결혼 네. 상대는 어떤 사람을 상대로 맞이하는 게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결혼 상대자를 찾는다는 거는 어렵잖아요. 처음에는 잠깐 행복할 수 있어요. 행복하다고 느낌만 있었을 뿐이지 모든 게 갖추어졌을 때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.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이잖아. 내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야 된다. 소위 말하면 물이 많은데 불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. 물이 많은데 불을 만나면 이거는 결국은 꺼지게 돼 있어요. 근데 물이 많으면은 금이 많은 사람 만나면 빛이 나요. 살면 살수록 빛이 나잖아. 이런 식인 거예요. 그래서 왜 궁합을 보겠어요. 이 사람들 잘 살으라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궁합을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잘 살 것 같습니다. 천생연분일 것 같습니다. 그런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아닌데 이 사람은 왠지 뭔지 모르게 안 맞아요. 부부는 살면서 속궁합도 맞아야 돼요. 서로가 살을 부대껴야만이 서로의 정이 나요. 그래서 잘 맞는 궁합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맞추는 거예요, 서로가. 그래서 서로가 양보도 하는 거죠. 사주라는 건 딱히 가지고는 태어났지만 팔자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요. 그래서 천생연분이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영 아닌데 결혼을 했다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. 부부도 안 맞을 때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. 맞추는 공식이. 그 방법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직업이에요. 천생연분이 아닌데 나는 결혼하고 싶어. 오세요. 방법 가르쳐드릴게, 해드릴게. 안 맞으면 맞추세요. 정말로 싫으면 빨리 버리세요. 버리고 나서 후회는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아쉬워. 그렇다면 저희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잘 맞도록 맞추어드릴게요.